여기서 이런 요리를 하나씩 골라보세요. 이거 바다에서 우리 병 같은 거 깨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놀면서 음료수 마시고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파도에 쓸리고 바위에 휩쓸려가지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바다에서 전부 다 우리가 플루킹하면서 주운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보호 일원으로 자연도 깨끗해지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액세서리 만들어 볼게요. 오 잘하는데. 자 됐죠? 그 다음에 자기 유리 보자. 자기 유리에 위아래를 정해야 되겠지. 어디? 위아래. 어디를? 버려진 유리 쓰레기라기에는 너무 색깔이 예뻐가지고. 아 색깔이요? 유리구나. 네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면 요거 한번 감고요. 요거 한번 세게 감아야 돼. 그래 안 색깔이 예뻐서. 요거 한번 감고 요것도 한번 감아야지. 색깔이 엉켜서 안 풀리거든요. 에코 페스티벌. 이거 큰 바다에 가면 있는 큰 고기인데 뭘까? 흰수염 고래라고 알아요? 고래? 어 흰수염 고래인데 요새 사람들이 쓰레기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뱃속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고래가 원래 많이 사는데 오래 못 살고 물속에서도 오염이 돼갖고 숨을 못 쉬니까 밖에서 숨을 쉬려고 고래가 힘들게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 주운 거예요 쓰레기. 이제 네. 길에 가면서 저희 지금 시글라스 하는 것처럼 바닷가 같은데 쓰레기 주우면서 바닷가에 네네네 버려진 쓰레기 가지고 이제 거기서 네 개는 업사이클 활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잘 활용을 못해서 조금 반성하자는 의미도 있고 근데 요새는 차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고 있는 걸 그냥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걸 가지고 박스에 담아가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요것도 이렇게 가지고 생분해성을 강조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뭐 감자, 그 다음에 뭐 선인장이라든지 여러가지 해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분해성에 가장 가까운 거는 지금 해초가 거의 유일합니다. 지구인류 활동들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플라스틱 자체가 문제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플라스틱 환경에 무리한 플라스틱 개발하는데 하려고 대체하려고 한 노력들이 들고 있어요. 그 전부 다 이제 생분해성을 강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오히려 또 이런 걸 작품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음은 이제 우리 뭐 보통 이제 아이들 활동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교재는 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네. 혹시나 이거 해줘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동물이 바다랑 악어랑 펭귄이랑 보일 수 있네요. 네. 요거는 중요한데. 와 만드신 선물 주신대. 안에 스티커랑 스티커도 있거든요. 집에서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오. 문구는요? 문구는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찾았어요. 그러게요. 네. 쉽게 그 문구가 나오던가요? 그냥 이래저래 찾다 보니까 나오긴 하던데요. 오, 그래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런 거 관심이 있으면 이런 걸 검색해서 많이 쓰면 되겠네, 그죠? 그렇죠. 이렇게 힘드네.